BBG Live. Hello. BBG Live. 근데 조금 뒤로 오니까 댓글이 안 보인다, 그치? 허? 안 보여? 난 잘 보이는데? 너 눈 흐리다면서. 아주 잘. 근데 나 요새 시력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안녕. 하이. 오늘은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연습실을 와본 날인가? 나는 전에 와봤는데. 아 진짜? 여기 연습실은 거의 처음으로 저는 연습실에 와본 날. 머리에 해가 떴군. 난 전에 와서 구경하고 왔어. 너 그 톡에서 봤어. 메이저님. 왜요, 메이저님? 메이저님 잠깐 들어오는데. 메이저님 들어와 보세요. 메이저님 보일지도. 맞아. 제가 메이저님 가려줄게. 저의... 내가 가려줄게. 아니 이러면 내가 가릴 수 있어. 이러면 그래? 내가 가려줄게. 좋아. 들어오삼. 들어와라요. 들어와도 돼.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나요. 그대가 신비가 이거 하는 거 브이앱 하는 걸 사진 찍었나 봐. 근데 내 표정이 이거 봐. 헐. 다른 기분. 다른 단톡방에도 올려야지. 브이 해봐. 방금 여기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눕지 말라 했는데 우리 엎드려서 바로 근데 거치해둘 데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들면 아프잖아요 팔이.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여기 왜 이렇게 느려? 한 덤, 네이터가 그게 잘 안 돼? 네. 아 내 핸드폰 느린 건가? 확인해 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맞아요. 그냥 심심해서 보냈어요. 켰어요. 안녕. 집 가기 전에. 여기는 BPM 연습실. 우와. 연습실 됐다. 우리 사옥 연습실. 우와 사옥이다. 우와. 우와 사옥 연습실이다. 나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언니 많이 길렀더라. 나도 진짜 많이 길렀다. 너가 진짜 많이 길렀더라. 나 얼마 전에 오랜만에 나 본 사람이 나한테 오랜만에 봤다는 거야. 그래서 아 무슨 오랜만이야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이러고 내가 머리를 묶고 있다가 머리를 딱 풀렸는데 야! 너 장발이 됐잖아! 근데 너도 진짜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장발이 됐잖아. 너 장발이 진짜. 됐잖아. 아 그래? 진짜 너 장발이 됐다 야. 나는 이 길이가 딱 그 시달 길이다. 시달은 또 리즈 아니야. 이것보다 약간 길지도. 리즈 시절. 그때는 이렇게 웨이브 넣었을 때 또 좀. 야 너 웨이브 안 넣은 거지? 응.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웨이브가 말려? 그러니까 되게 예뻐. 예뻐. 진짜 예쁘다고 말할 수 있어? 진짜 예뻐. 평소에 내가 머리 말렸을 때 오늘 머리가 좀 차분한 편이잖아. 그렇게 차분해? 그러니까 오늘 좀 예쁘게 잘 말렸어. 평소에 무슨 소리야? 고데기 한 거야. 아하! 고데기 내가 물어봤잖아. 뭘? 이거 고데기 안 한 거고 여기 곱슬곱슬한 것만 이렇게 컸어. 여기가 너무 고데기 한 것처럼. 여기는 안 했어. 맞아. 그 얼굴선 이게 되게 잘 돼 있어. 지금 손이고야. 손이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나와요. 항상 컬이. 컬이 그렇게 나와요. 손이 곱이네요. 손님 이거 곱슬이에요. 저는 컬을 안 해고요. 이렇게 컬이 나와요. 안 해고요. 저는 오늘 저도 고데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빠글빠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 진짜 웃겨.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우리 거 봐달라고, 우리 거 봐달라고 하고 있어. 단톡방에. 저희 VF이에요. 와, 근데 답장 아무한테도 안 했어. 근데 지금 여기다가 저희 VF에요. 시청해주세요. 시청 부탁드렸는데 아무도 답장 안 하셨어. 너무 영향도 없잖아. 저 BPM한테 실망했어요. 진짜 귀엽다? BPM? 불합격. 진짜 귀여워. 뭐가 귀여워?
아 근데 야, 보여주고 그치. 싶어 진짜. 안 돼. 근데 애기의 의견이 맞아. 애기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진짜 우리 애기 너무 귀여운데 입술이 어떻게 저렇게.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만화 캐릭터가 지금 나오지 귀여워. 않았어? 너무 귀여워. 귀엽다. 아 귀여워. 근데 어떻게 저 이마라인이 저렇게 살아있지? 그러니까 머리털이 너무 예쁘다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리고 댓글을 진짜 읽어드리고 싶은데 안 보여요. 맞아. 우리 엄마 품에 신기방기 불법 뭐야? 아니 실존하는 거 맞나요? 라고 본 거 같은데 신비 언니 머리 은하 턱이 갸름하다?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건가? 아 사실 잘 안 보여가지고 은하 턱이 갸름하다 맞나요? 은하 턱이 갸름하다라고 누가 써주신 거 같은데 그거 맞나요? 신비 언니 머리 길 거야? 기를 건가? 가까이 오면 안 되나? 머리 가까이 오라고? 머리를 배그 시작했냐? 뭐라고요? 재택근무 안 하냐? 은하 자가 은하 볼 꼬집해주세요. 스웨덴에 가봤나요? 뭐야? 아 매니저님한테 들어올 때 맞아 매니저님 들어오신다 했는데 안 들어오자 어디네 들어오세요. 어 가려 드리자. 어 뭐야? 아 그거 괜찮은데? 아 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네. 아 괜찮은데? 아 뭐 일단 시도해볼까? 감사해요. 앉아볼까? 앉아볼까? 앉아도 좋긴 하지. 아 잠깐만 잠깐만. 그래 앉아. 아 그립다. 아 그립다 때문인가? 뺄게. 뺄게. 뺄 수 있어? 응, 뺄 수 있지. 버디수를 위해서. 아니야, 근데 나, 야, 여기다가 그냥. 응?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근데 이거 어떻게 열어? 나는 이거 약간 왼쪽으로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이거 그냥 빼자. 뭐? 괜찮아, 뺄 수 있어. 그래, 빼봐. 잘 빼진다. 어, 진짜.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케이스로 케이스. 바뀌어? 우와, 케이스 좀 바꿔. 팬분들께 엄지 손금 공개. 공개. 어. 아우, 친절하시라, 이거. 그새 갖다 주셨어. 근데 그 모시기 우리는 더 다채롭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댓글은 이래나 저래나 안 보이는 거 같아. 나 잘 보이는데? 어, 진짜? 나 눈이 지금 아파서 그러죠? 난 눈이 안 보이는데? 손금도 예쁘다. 순두부 예쁘다 아니었어? 순두부 은하 바다가 언니들 요즘 드라마 뭐 봐요? 어제 우리는 신비가 그의 우리는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의 우리는 보다가 9시에 잤어요. 몇 턱까지 봤어? 근데 언니가 제일 중요한 6화를 못 봤어. 6화가 눈물 파티를 해서 그래서 아껴뒀어요. 은하 눈 비벼주세요 본 것 같은 거 아닌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은하 눈 비벼주세요. 은하는 비비지. 나비 빌려달라고요? 나비? 나비를 빌려주세요 아닌가? 나비스 윌라. 와 나 시력 진짜 안 좋아. 나도 그런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저도 그의 우리는 봐요. 아 진짜요? 찌찌뽕 홍찌찌 나 많이 했어. 아 근데 괜찮아. 그 뭐 저희가 핸드폰이 없어서 안 본 건 아니고 이 화면을 더 보고 싶어서. 스포일러 좀 해주세요. 스포일러. 신비야 살 좀 쪄. 싫어. 뭐라? 요새 살 열심히 빼고 있다고. 저도 살 빼고 있는데 볼살이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셀카 찍기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여기 조명에서 볼살이 좀 빠져보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나한테 맨날 살 좀 찌라 그러는 게 내가 살 빠지면 얼굴이 많이 빠지잖아. 맞아. 그래서 뭔가 티가 확 나서.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몸에 있는 살은 똑같거든요? 네, 근데 나는 몸에 있는 살을 빼고 싶어서 빼는 거잖아, 얼굴살을. 나는 몸살이 빠지고 근데 뭐 어떡해? 얼굴살이 안 빠져. 우리는 둘이 반반하자. 신비 언니 너 젊었으면 뭐 하고 싶냐고요? 신비 언니 젊은데요? 신비 언니 젊었으면 엄지 단발했어요? 네? 보시다시피 사물레이? Please listen to 마까지 끝났어요. 리슨 2까지 읽었는데 넘어갔어. Please 스파이더맨 봤어요? 아니 아직 안 봤어. 얘가 풀을 빨리 봐야 돼. 재밌어. 나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지 몰랐잖아. 스파이더맨 여러 명이잖아. 다 근데 따뜻해? 너 그거 허름 보기 전에 11화 봤어야 됐는데. 11화? 어.
나 11호 부다가 말았네. 한 며칠 됐네. 오케이. 파브들 11호 부다가 말았네. 아 오늘 먼저 들어가니까 먼저 가서 보고 있을게. 마블을 뒤늦게 빠진 요 사람들. 아 내가 영화 취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 그래. 그 막 옛날에 막 아기자기 막 맞아. 다 호피라로 이런 게 재밌는데 이제 막 맞아. 이런 거 재밌어. 얼마 전에 킹스맨도 봤다 그랬잖아요. 아주 과감해졌어 취향이. 응? 아니야 아직 나에겐 디즈니 감독도 살아있긴 한데 킹스맨 너무 재밌잖아. 근데 나 자꾸 그 영화를 요즘에 조금 몰아보니까 그게 섞여. 영화 스파이더맨. 아 그러겠다. 갑자기 킹스맨의 뭔가 그러겠다. 그 생각나. 뭔가 이렇게 계속 시리즈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맞아. 왔다 갔다 해서 보고 있으니까. 저는 고요의 바다 봤어요. 고요의 바다 봤는데 재밌었는데. 그 결말이 조금 아쉬웠어요. 은하는 그 타쿠 취향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저 타쿠 취향이냐고요? 시구 제이프해줘. 미안해. 근데 그 처음부터 우리한테는 한정이라고 말해줬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정인지 아닌지 자꾸 까먹고 있어. 우리가 뭔가 처음부터 말을 잘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아 근데 거기 설명에도 한정 쓰려고 어 맞아 맞아. 근데 몇 장인지를 자 친구들아 우리 이제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잘합시다. 우리도 공지를 같이 읽고 맞아 같이 중요한 사항은 우리도 체크를 해줄게. 우리 맞아요. 너무 회원가입 약관동의처럼 읽었던 거지. 맞아 맞아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좋아 다 좋아 이렇게 했던 거지. 맞아. 그래서 이것은 한정 수량이나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언니들 뭐 11번가 뭐야? 숙소 각방이에요. 네. 네 각방입니다. 아니요 방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2층 3층 침대 씁니다. 우와 친구가 진짜 넘나보다. 신비 눈이 불편하세요? 네. 네. 신비 미모 신비 응예. 신비야 오늘은 고기 안 먹어? 뭐죠? 교정기인가? 아 교정기 요즘은 교정기 안 해요. 이거에서 고기 아 나 교정기 떼어졌어. 또 왜? 아니 말고 여기 나 위에 어금니 맨 끝에 두 개는 아직 안 붙였는데 한쪽은 그냥 붙여만 놨는데 그거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양치를 빡빡 했더니 떼졌어. 양치를 빡빡? 나의 바람대로 된 거지. 너무 아파서 양치를 빡빡 하시면 안 되죠. 양치는 박박하지 말고 살살 하셔야 돼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은 생각보다 춥지 않다. 오늘의 TMI는요 오늘 되게 추울 줄 알고 목도리를 들고 왔는데 하나도 안 추웠다. 오늘의 TMI는 없어요. 아 있어요. 고구마 먹었어요. 응 두 개 남았다. 나는 드라이브 스루로 빅맥을 먹었지. 빅맥을 먹었지. 잘했어. 빅맥이 아주 잘했어. 맛있었지. 그리고 뭐냐 매니저님께서는 행운버거를 드셨는데. 행운버거가 뭐야? 행운버거가 그게 처음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연말 연초에만 나오나봐. 특별하다. 근데 그 뭐냐 좀 매니저님이 슬퍼하시더라고. 왜? 그 좋지 않은 선택이셨나봐. 그 기대한 만큼.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무슨 불행버거라고. 매니저님 오늘 불행의 날이겠는데? 불행버거라고. 매니저님 지금 불행하세요? 내가 미리 검색을 해드릴 걸. 근데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들어가면서 어? 행운버거 났네? 이러면서 어? 뭔가 아 근데 은근 경험을 해봐야 다음부터 안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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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와 근데 빨리 스파이더맨 물어봐야 돼. 맞아 끝나. 친구들이 자꾸 나한테 너 스파이더맨 보면 오열한다. 친구들이 나에게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대. 나도 왠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 아니면 어쩌나 괜히 혼자 보고 그처럼 숨나 그런 감정이 어떡해. 귀엽지? 귀여워. 너 케이스 진짜 많이 바꾼다. 맞아. 나 케이스 진짜 몇 달째 입고 있어. 나도 케이스 바꿔야지. 나 핸드폰도 나 지금 한 3개 더 있어. 액정 보이세요? 제 아 나도 액정 깨진 지 지금 한 5달 되는 거 같은데. 나 액정이 얼마 전에 금 가가지고 시켜가지고 했거든. 나는 그
그건 줄 알아. 사생활 보호 필름인 줄 알고 시켰는데 거울 보호 필름이라서 거울 까만 화면 나올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워. 이따 보여줄게. 좋아. 아 그럼 네 얼굴 잘 보여. 지금 한번 잠깐 꺼볼까? 잠깐 꺼볼까? 되게 부담스러워. 아껴 쓰시오. 액정 지켜 비비지. 아 이거 액정 깨진 게 너무 웃겨. 이거 액정 나 집에 들어가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 내가 너무 신나서 그 화장실 문턱에 걸터앉아서 내가 양치를 하려고 이제 치약을 짜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문턱이 이렇게 깨졌어. 어머나 그거 빨리 해. 그거 손 다쳐. 난 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나는 그 화장실에서 생각난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클렌징 폼을 칫솔에 짰어. 맛있었겠네. 거품 정말 많이 나겠다. 와 세정력 100%. 그 갑자기 뜬금 밸런스 게임이 생각났어. 뭐야? 치약으로 폼 클렌징 실수로 치약으로 폼 클렌징하기 폼 클렌징으로 치카하기. 나 폼 클렌징으로 치카하기. 그게 나? 난 치약으로 폼클렌징. 나도 치약으로 폼클렌징. 아 근데 치약으로 폼클렌징? 아니 내 피부 되게 뒤집어질 수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나도 요새 피부가 뒤집. 왜냐면 이 뭐야 이빨은 안 뒤집히잖아. 그래도 다행이야. 이런 데서는 피부가 뒤집힌 걸로 안 나와서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완전 복숭아. 맞아. 여기 이 장소에서 내 피부에 그 결함이 보이지 않아. 아까 나 너무 귀여운 댓글 봤어. 뭐? 언니 저 11살인데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너무 대충. 이모라고 부를래? 이모라고 부를래? 언니라고 부를래? 이모! 이모! 은혜야! 나는 이모야. 우리가 이모인가? 이모는 아니지, 아직. 근데 우리는 열 몇 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도 언니 오빠라고. 맞아! 우리 한 15살까지 언니 오빠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 이제 회사 분들한테 다 언니 오빠로 통일하기로 했어. 맞아. 맞아. 근데 난 사실 아직 아니라는 눈빛. 아니 저희가 그 진짜 웃긴 게 저희가 전에 회사에서는 그 호칭을 붙여서 항상 그 아니다 전에 회사에서도 언니들한테는 언니라고 맞아, 부르고 맞아. 그 오빠들한테는 몇 명한테만 오빠라고 부르고 다 아, 거의 없어. 아니야 나 오빠라고 부른 적 한 명도 없고 작곡가 오빠 아 오빠 맞아 그리고 A&R 팀 오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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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오빠라고 부르고 뭐 다 뭐 팀장님, 뭐 누구님, 뭐 대리님, 매니저님, 과장님, 과장님, 부르다 보니까 그리고 좀 친해지면 그냥 이름 불렀어요. 맞아, 맞아. 약간 아, 누구식으로 누구. 그래서 그랬어. 저희가 그 오빠라는 단어를 못 하겠는 거죠. 맞아.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회사 분들 몇 분한테는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영상팀 오빠는 맞아, 오빠라고. 맞아, 맞아. 근데 저희가 매니저님들한테는 맨날 매니저님 그리고 심지어 우리랑 제일 그나마 나이 차이 안 나시는 맞아 맞아 한 살 차이 우리랑 선생님분들 중에 제일 나이 차이 안 되는 매니저님한테 우리가 너무 매니저님 맞아 그래서 매니저님이 방금 그래서 찾아봤어 그래서 그 매니저님께서는 그 오빠라고 부르시기 그러면은 그냥 반말하세요 맞아 맞아 난 이름 불러요 그래서 누구야 가끔 심심한 야 누구야 근데 그 머시기 그치만 다들 너무 쿨하지 않나? 근데 그 오빠라고 불러달라는 것 치고 너무 아빠처럼 행동하세요. 맞아! 공주님들 나오세요. 맞아. 공주님 내려오세요. 공주님들 너무 예쁘다. 내 공주 내려가요. 공주 내려가는 내 공주 가요. 아마 그게 늦어요. 그게 제일 웃겼어. 그 우리 픽업 시간 정리해서 알려줄 때 뭐 월요일 거 픽업 시간 이렇게 하고 아 맞아 뭐 화요일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녹음 같은 거 하면 순서가 정하잖아 근데 순서를 우리가 아직 안 정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나눠 5시 7시 9시 하고 5시 공주들 7시 밥 먹고 뭐 9시 순서 정해줘요 그리고 약간 이모티콘 있어 하트 아 하트 진짜 웃겼어 네 밥 먹다가 터져가지고 맞아. 매니저님들이 아주 귀여우십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 되게 지금 핸드폰 보시고 계시면서 되게 아주 기분 하신 거야. 기분이 아주 아, 고개를 끄덕. 아 하트 하셨어. 아. 우리 이제는 약간 알잘딱딱 깔스된 느낌. 뭔지 알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쓸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알잘딱딱. 그리고 우리 회사 분들은 춤꾼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 춤꾼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리허설 비웃었잖아. 아니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였는지 알아요? 그 저희가 이거 좀 한참 됐는데 전 거기 건물에서 그 우리한테 노래 들려주시고 막 아 옛날에 어, 막 그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추셨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흥이 많아요. 맞아, 직원분들께서 일어나가지고 어, 너무 쇼킹했어. 맞아. 여기는 약간 춤꾼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그 직원분들과 빨리 재미난 시간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 친하지? 아 진짜 웃기다. 우리 리허설 비워도 돼. 맞아. 근데 진짜 리허설 비워도 돼. 우리 새벽 다 없어도 돼. 진짜 가능. 어. 다 없어도 완전 다 없어도 돼. 어. 제스처까지 하실 것 같아. 맞아. 맞아. 야, 우리보다 잘할 수도 있어. 완전 엔딩이죠. 어, 우리보다 잘할 수도 있어. 맞아. 너무 잘하실 거야. 아, 진짜 웃기다. 너무 웃겨. 끼쟁이들이 많아요. 끼쟁이들이. 빼지 않아. 이제 회사 직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칭찬하고 있었는데 저희 오셨어요? 집행 중인데 최고. BPM 재미죠. 여러분 여기 BPM 직원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 BPM한테 그 요구하고 싶은 걸 댓글에 썼어요. 아 칭찬. 아니야 근데 신비 얼굴 보려고 댓글 끄실 수도 있어. 아니야 생각보다 V앱을 하나 해놓고 채팅도 다른 걸로 치신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좋은 거 멀티 방법이다. 멀티러들이 좀 있다. 비비지 춤춰라 지금. 춤춰라? 춤추고 싶다. 아 춤추고 싶은데요. 그 안 춘 지가 또 좀 돼가지고요. 아니요 저희 둠치. 하야야야야. 내 시그 얘기밖에 없어. 여러분 이제 나올 게 많아. 맞아. 앞으로의 친구들 놓치지 마시고 늘 놓치지 마시고 시그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자고. 시그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뭐냐 우리 아가들의 힘을 알았으니 더 많이 푸시겠죠. 하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안 보여. 오늘 뭐 했어요? 빅맥 먹었어요? 막히는 차 안에 있었어요? 셀프 메이크업 했어요, 오랜만에. 맞아, 우리 다 지금 셀프 메이크업이야. 마스카라도 조금 하려 했는데 아 근데 눈이 너무 아파서 지금 눈이 좀 아파 보여. 나 진짜 점막은 못 채우겠다. 아니, 건조해. 빨개. 지금 너무 건조해. 셀프 메이크업 콧물 사야겠어. 했어요? 연습실 한 바퀴만 돌아봐줘. 궁금하신가봐. 잠깐 보여드릴게. 됐죠? 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인다. 저기 뒤에는 약간 탕비실 같이 뭐 싱크대도 있더라고요. 탕비실. 맞아요. 탕탕탕 탕비실이었습니다. BPM 지금도 혹시 보고 계세요? 저희 혹시 그 앨범 제작할 때 그 안무 시안을 맡기실 때요 그 총 동작 있잖아요. 이게 되지 않아요. 맞아. 아셨죠? 그 참고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왜 신기하다. 근데 나도 완벽히는 안 돼. 난 좀 완벽. 언니가 잘 돼. 언니가 잘 돼. 안 돼. 나도 조금 완벽히는 안 돼. 약간 나도 여기가 애매해. 요 신경이 나는 연결되어 있다가 그런 거 같아. 안 돼. 봐봐 이렇게 하면 여기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어디가?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야 저거 심하면 안 될 거 같아. 야 진짜 심하다. 하면 안 될 거 같아. 이거 봐 이거 진짜 심하다. 뼈가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뼈가 진짜 심해. 여기가 진짜 많이 튀어나와. 아니 이걸로 해봐. 요 손으로 해봐. 아, 이 손은 별로 아, 아닌데 많이 튀어나와. 어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좀 심하다. 아 근데 이게 실제로 보는 게 더 심하게 튀어. 심해 심해. 이거 안 될 거 같아. 이거 손에 무리가 갈 거 같아. 무리 안 가. 아 우리 전화 안 자. 은하 호랑이. 응? 은하 호랑이가 댓글 봤는데. 아 우리 호랑이 무대 했었어. 지금 쉬? 아 우리 호랑이 무대 했었어. 아 근데 그거 한다며 뭐 이번에. 맞아. 그래서 저희. 아 맞아 호랑이 끼라서. 31일에 한대. 아 진짜? 너에게 엄청난.
뭐 임무를 주겠다고. 아, 그 친구들 한데? 네. 그 아, 비니만. 아. 비니 엄청 힘들어하던데. 아~ 그래서 내가 비니한테 야 비나 너가 다 찍고 와라. 야, 야 그러면 야 너네도 난입해. 너네도 호랑이. 우리는 진짜 호랑이 패스. 아 호랑이. 아 난입해. 우리 호랑이들 우리 애기들 호랑인데 왜 안 챙겨주세요? 아직 데뷔는 안 했지만 우리 호랑이들 우리 애기 호랑이들 챙겨주세요. 내년에 호랑이. 잘해주세요. 언니 가라. 나 언니 가라. 가라? 나 호랑이 아니라서? 가라. 언니 가라. 나 가야 돼? 네.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아직 안 오셨어요? 혼나셔야겠다. 나는 나부터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난 널 다 구경할 수 있게. 아니야, 난 할 게 많아. 그 좋아. 좋아. 아니야, 언니 먼저 해. 언니는 그거 뭐야 없잖아. 정말 우리 그거 같다. 뭐? 그거 원두콩 세 개. 원두콩 세 개 말고 그거 있잖아. 그 뭐야 생같이. 얼굴만 튀어다니는 애들. 어. 가지. 뽕빵. 누나도 갈 거야. 안 가. 나는 너를 위해 언니 가라 빨리. 그럼 우리 다 같이 꾸자. 우리 아 우리 재밌는 거 하자. 나 싫어. 우리 호랑이들끼리 재밌게 해볼게. 이렇게 호랑이 우리 같이 꾸자. 같이 꾸자. 아 언니 빨리 가. 나 안 가고 싶어. 언니 빨리 가. 언니 너부터 가. 언니 빨리 가라고. 없지 가 없지. 아 나 좀 더 해봐. 더 해봐. 나 한 두세 시간 한다. 좋아. 언니 빨리 가. 아 그래 내가. 우리 다 같이 끌게. 우리 진짜? 다 진짜. 아, 진짜야? 와 표정 봐. 진짜. 진짜 다 진짜 같아. 진짜. 여러분. 야 너네는 숙소에서도 하고 그랬잖아. 알았다 맞아. 우리 세네 시간 아주. 언니가 숙소 안 들어오는 거잖아. 아, 내가 빨리 언니만 치워. 나 다음 달에 진짜 들어가. 진짜 나 다음 달에 진짜 들어가. 맞아.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사람 사는 곳 같은데요, 제 방이. 우리 무지스께서 아주 잘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투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올게요. 여기가 꽤 V앱 존이네. 꽤 잘 나오네. 안녕. 대신 안녕. 나중에는 그 여기 난방 그 온돌방 느낌으로 엉덩이 딱 근데 옆에 되네. 그거 있어 스튜디오. 아, 맞아 거기 고기가 더 예쁘지. 우리 쿨하게 인사해보자. 안녕. 아 바이바이. 맛있는 저녁 드세요. 바이바이.